둘, 셋, 야!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아주 아주 아름다운 한 마녀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외모와 돈,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젊음과 자신에게 손을 뻗어오는 죽음이 너무나도 두려워 영원, 불멸의 약을 오랜 시간 들여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마녀가 약을 완성하기 직전에 과거 잉여 마을인 세일런 마을 사람들이 마녀의 집에 쳐들어와서는 마녀를 붙잡아 마법을 부리도록 고문하고 괴롭혔다. 결국 마녀는 마을 사람들의 괴롭힘을 버티지 못하고 죽게 되는데 마녀는 자신의 숨이 멈추기 전 맹세를 한다. 앞으로 300년 후 내가 죽은 이날에 내가 다시 돌아와 너희들에게 복수를 하고 말 것이다! 아이고, 아유, 배야. 오늘 아침에 밥을 세 그릇이나 먹었더니 아유, 배탈이 났나. 똥이 너무 많이 나오네. 아유. 아니, 진짜 옛날에 여기서 그런 일이 있었대. 뭔 개소리야, 임마. 맞을래, 이 자식아? 또 맞을래? 아니, 네가 설명해 달라며. 왜? 여기 얘들아, 무슨 일이 있어? 동장이 왔구나. 아니, 얘가 글쎄. 이 자식이 자꾸 이상한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 아니, 거짓말이 아니라고. 아니, 뭐길래 그래? 아니, 우리 마을 변두리에 있는 커다란 폐가 알지? 이응이응? 사실 그 집이 300년 전에 마녀의 집이었대. 어? 이응이응 느낌표? 그러니까 세상에 마녀가 어디 있냐고. 아니, 가만히 있어봐, 뚱뚱아.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 마녀는 죽음이 두려워서 어떤 약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 약을 먹으면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불멸의 삶을 살 수 있었다나 봐. 뭐 만들기 전에 죽어버렸지만. 아, 왜 죽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불길하다면서 마녀가 약을 완성하기 직전에 마녀를 잡아다가 고문해서 죽여버렸거든. 에? 너무 무섭잖아 그걸. 그런데 그 마녀가 죽기 전에 앞으로 300년 후에 내가 죽은 이날에 다시 돌아와 너희들에게 복수하겠다! 하고 말하고 죽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전해져오는 말에 의하면 그날이 바로 오늘이야! 리응 물음표? 참나 진짜. 야 길리야, 너 저 말을 믿냐? 믿을 걸 믿어야지 아주 그냥. 아유.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그 마녀는 아주 아주 아름다웠다고 해. 그래? 그거 아주 정말 흥미로운걸? 근데 넌 그런 걸 어떻게 알았어? 아, 마을 도서관에 있던 잉여마을 전설 모음집 거기서 읽었어. 오, 이응이응 그래? 야, 내일 한번 다 같이 그 폐가에 가보는 건 어때? 그건 좀... 아이, 만약 아무것도 없으면... 아, 에라 모르겠다. 오늘 내가 햄버거 쏠게. 오케이, 컷! 에이, 뚱뚱아, 너도 갈래? 아니, 난 너의 그 시시한 말 따위에 속아서 갈 만한 정도 시간이 넉넉하진 않거든. 너 뚱뚱이 겁먹은 거야? 쫄았네. 뭔 소리야? 그럼 같이 가든가. 야, 참네, 진짜. 아이, 그럼 다 정한 거지? 학교 끝나고 다 같이 간다! 아, 됐어! 지금 간다! 몰라 지금 간다! 우와, 여기가 그 폐가야? 변두리에 있다고만 들었지. 어른들이 가까이 가지도 말라고 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굉장한걸? 우와, 진짜 재밌겠다! 실제로 오니까 더 수고해 하잖아! 얘들아, 자 얼른 들어가자. 얼른. 하야쿠. 이키마스요. 오, 되게 으스스하다. 너희는 그러면 여기 1층을 조사해봐. 나 2층을 조사할게. 알았어. 오,
둥둥아, 여기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 빨리 가, 이 자식아. 어, 둥둥이 너 무섭구나. 얘들아, 얘들아, 어? 2층에 뭔가 있어. 2층으로 와봐. 어, 뭔데, 왜? 뭔데 그래? 빨리 와봐. 궁금하다. 뭐야, 뭐야? 아, 아니 뭐지? 야, 얘들아, 내가 여기 그냥 벽을 만져봤는데 이거 잘 봐봐. 자, 쑥.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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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쑥. 어, 뭐야? 어, 여기 이상한 게 있어, 얘들아. 이 책이 뭐지? 그럼 책을 볼까? 어, 보자. 어, 마, 어, 마녀를 소환하는 방법? 얘들아, 이거 봐봐. 마녀를 소환하는 방법이래. 오, 오, 너무 익사이팅. 한번 해보자. 야, 야, 잊지 말고 적당히 하고 가자. 뭔 일 날지도 모르잖아. 아이, 그래, 그래, 뚱뚱아. 무서우면 돌아가도 돼. 이 자식이 그런 거 아니라니까. 아이, 그럼 같이 하자. 재밌을 거야. 좋아. 주문을 외워보자. 그래, 내가 주문을 외울게. 오. 자. 자, 갈게. 오. 피해 맹약에 따라 이 다큰 마스터 진흙대님의 소환에 응답하라! 소환! 뭐야? 어휴, 그러게. 흔들리던 게 멈췄네. 아이, 뭐야. 저 지진이었잖아. 에이, 뭐야, 김세기. 아니, 아무것도 아니잖아. 햄버거나 먹으러 가자. 어? 아이, 진짜 먹게? 아, 히응, 히응, 기읍, 기읍. 아이, 기념인데 여기는 책이나 가져가자. 아, 그래? 지팡이도 가져가야지. 아싸. 혹시라도 팔면 돈이 될 줄도 몰라. 가자. 햄버거, 햄버거! 이게 얼마 만이람? 정확히 300년 만이네. 누군진 모르겠지만 덕분에 다시 부활할 수 있었어. 이제 내 책 속에 적혀있는 불멸의 주문을 외우기만 하면 300년 전 나를 죽였던 그 인간들의 후손에게 복수할 수 있어. 그럼 주문을 외워볼까? 응? 어? 뭐야, 내 책! 어디 갔어? 해가 뜨기 전에 주문을 외우지 못하면 영영 죽게 되는데. 잠깐, 이 냄새. 내 저택 안에 쥐새끼가 숨어들었었네? 인간 주제에 감히 내 책을 훔쳐가? 찾아내서 젊음을 모조리 빼앗고 대가를 치르게 해줄 테다.